이게 건강하셔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MC를 보면서 네. 우리 참가자 네. 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여기 와주신 분들 정말 인심이 좋으세요. 어저께 그 네. 나오셨던 그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인정, 인심.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네. 네. 아. 자 그럼 우리 네. 계속해서 더 배워봅시다. 네. 우리. 자 그러면 다음 참가자입니다. 누구죠? 네, 한영우 씨가 부르실 곡목은 야, 이거 딱이다. 제목이요. 남당 아줌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바친 노래. 네, 감사합니다. 남당 아줌마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당 아줌마 함께. 근데 완전 맛있어! 야!
어 재밌어. 야 너 여기 여기 너 아버님 아버님. 아 아버님 어머 아. 어머 왜 그 어머 어머 할머니가 벗고서 해. 어머 맛이 어때요? 진짜 맛이 어때요? 응? 이번 거의 에로 배우 같아. 하나 커플러치가 어때? 야, 선생님 이 이거를 춤으로 한번 보세요. 춤으로 시작. 들어가세요. 야, 근데 야 진짜 맛이.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대야 자랑 한번 해줘요 어머니. 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자 대야 자랑. 야. 나는 방송하다 이렇게 대야 씹으면서 하신 점입니다. 나의 표정도만 해요. 네.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우리 진짜 남자에서 나오는 대야의 자랑을 한번 시원하게 발사!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전국 여러분. 네. 저는 여기 남당리에서 사는 어부이자 이 대야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왔어요. 네. 지금은 대야가 작아서 흰날이라고 하는데 네, 네. 한 20일 있으면 금오기가 지나서 어. 큰 대화가 나와요. 진짜 대단한 대화가. 그게 이제 9월 5일이라 그래서 축제를 네. 하는 거죠? 그때쯤이면 진짜 대화가 아유. 지금은 이렇게 작으니까 흰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좀 크면은 5배까지 이거보다 더 커져요? 언니 서울에서는 이거를 4배 5배까지 네, 네. 그때는 진짜 그게 대화고 네. 자연산 대화는 8월 20일 금오기가 풀려야 잡기 시작. 이게 작은 거야? 네, 이거 아니 서울에 손가락만 빼는데 이게 이게 작은 네. 거예요. 제가 대야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대야를 저 이건 꾸며서 방송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맛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잡으셔서 그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서 이 맛을 어느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남당하지 마 나올 거 아니야. 그 부르신 또 한영우 씨는 참 네. 가만히 계시잖아. 네.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새우 맛있었죠? 네, 맛있습니다. 근데 어디 사세요? 네,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남당 아주머니들께서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전국에, 전국 여러분에게 네.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네. 전국에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요재단 지금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네. 나 이 어머니가 되게 궁금해요. 이 어머니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대야에게만 대야 들고 이러고 있고 무슨 아니 이따 저희 이거 싸주실 거죠? 네. 아 이렇게 힘드셨습니다. 어머님이 한번 대야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봐. 얘가 몸매가 어떻고 이런 걸 한번 봐. 얘기 좀 해줘. 대화는 내가 이거 허리가 구부러졌다 아니요? 오래 일하니까 내가 이런 사투리 듣고 싶었구나. 얘가 허리가 구부러졌지 아니요? 네 그다음. 아 저도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를 먹으려면요 소금에다가 응. 이렇게 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부어야 뒤집어지요. 지금 저 여기까지 간 거야. 뒤집어진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참고 들으세요. 네? 자 뒤집어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빨갛게 벗기 좋게 이거요. 벗기 좋게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워요? 아 여기서 한 저 15분 정도 이렇게 구워갖고서 머리까지 먹으면은 더 꼬소요 아주. 더 꼬소요? 더 꼬소요? 아, 자기 이만하라고 삿불을 얘기한 거요? 대단한 거요 이건? 대안은 이런 존재요? 아무나 먹어요? 그 고소함 때문에 15분을 익히면서 3분을 말씀하시는 거나. 이야, 진짜. 근데 여기 생선도 네. 있어요. 태종에도 아, 유명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전어예요. 아, 전어. 이따가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전어. 진짜 여기서 자연산 네. 네. 나오는 전어인데요. 네. 잡아봐. 나, 나갔다 뭐래 봐. 다시 냄새 먹고 다시. 그렇지. 이렇게 잡숴야 돼. 같은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전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냐고 안 먹으면.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아, 먹을 생각구만. 아! 먹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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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진짜 남당 아줌마의 힘을 보여준 두 분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9월 5일 날이에요. 9월 5일 날서부터. 10월 말까지 대하랑 전어랑 시컷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11월 달서부터 새누개가 나와요. 새누개 나오면 3월 5월 달까지
그래요? 또 택배로도 보내주죠. 택배 전국 택배 다 돼요. 그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CF 같아요? 내가 홈쇼핑한 것 같아.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얼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3분 남았어요, 3분. 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리턴은 보내지만 들고는 나가세요.